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견조하고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서프라이즈 좀 기록한 기업들은 당일에도 주가 시세가 크게 분출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고요. 시장이 그동안 좀 어려운 과정에서 호재를 좀 악재로 받아들인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호재답게 좀 받아들인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굉장히 좀 억눌려 있었던 기업들이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우진 그리고 BHI라는 기업들은 오늘 굉장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같이 보여줬다라고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섹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최근 전선 쪽 관련된 실적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효성중공업이 실적 발표를 하거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뭐 LS라든지 LS일렉트릭, LS전선아시아 같은 기업들도 좋은 실적들을 발표가 되면서 지금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지수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벌써 60일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를 테스팅하는 과정에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60일 이평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소요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해줬던 모습은 뭐 다우지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1976년 이후로 월간 상승률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좀 보여줬고요. 그거 따라서 커플링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이 올라갔고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6만전자에 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강의에 앞서서 서두에 얘기를 드릴 때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2차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실적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강조를 좀 드리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되고 나서 다음 상승 랠리는 실적이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면서 오늘 또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기 앞서서 저랑 좀 실시간으로 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에 간략하게 뭐 환율이라든지 유가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한 브리핑에 대한 자료를 좀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번 강조드리는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채널 많이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편하게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거기에 답신으로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갑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링크와 코드까지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계좌 상태가 매우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 드릴 테니까요. 꼭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소학주 시즌2 13번째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부터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실적 성장주는 제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얘기니까요. 뭐 더 강조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강의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60분봉입니다. 그동안 제가 강의 드리는 거 앞서서 뭐 일봉 캔들 그렇죠? 그리고 주봉 캔들 그리고 월봉 캔들이 있었는데 저는 60분봉 캔들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따 순차적으로 얘기 드리겠지만 역배열, 그러니까 하락장이 펼쳐지면서 역배열이었다가 이격을 좁히고요.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 당연히 이평선이 수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슈팅시키는 부분은 실적일 텐데 그 발산시키는 힘은 실적이고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종목들이 매우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은 끝났고요. 2차적인 재차 상승 랠리는 실적이 이끌 거다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강의를 가져왔기 때문에 꼭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전고점 부분에 왔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오늘 강의를 확인을 하신다면 저는 매우 많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얘기를 드릴 거고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에 강의 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발벌 설명드릴 거고요. 그 내용들을 60분봉 캔들 차트에 맞춰서 설명드리고 사례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동안의 강의 있었던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리뷰나 리마인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 강의 자체는 항상 지난주 얘기 드렸지만 너무 많은 내용을 아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도움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핵심적으로 뭐 이중바닥이나 역회된 숄더라든지 저점을 높이는 패턴들, 엔차 패턴들, 그리고 매집봉이라든지 뭐 저항 지지, 그리고 정배열 지지, 그리고 역배열 이격 좁히는 부분들, 이 부분만 아셔도 충분히 편하게 주식 투자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결국 핵심은 실적일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그동안에 설명드렸던 강의 내용을 토대로 60분봉 캔들에 맞춰서 설명드리고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텐데 이런 타이밍에서 잡는 방법들 또는 고점이 전고점 부근에 왔을 때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번 얘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 능력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항상 얘기 드리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PER 그리고 뭐 주당 순이익이라는 EPS를 통해서 목표 주가라든지 그리고 EPS 성장률을 통해서 해당 회사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지 분석법을 저는 기본적 분석으로 하고 있다라고 매번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타이밍에 진입하고 그리고 좋은 타이밍에 나온다는 거. 머리에서 발끝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무릎에서 어깨 정도에 팔만한 위치에 정도 파악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기술적 지표들로도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이 둥해가 병합되고 잘 활용하셔야만이 좋은 투자를 낼 수 있다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열심히 주식 투자라는 거는 저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꼭 그동안 했던 강의들 계속적으로 노란 채널 추가해 주시면 계속적으로 제가 그 강의에 대한 강의 자료라든지 강의했던 링크들을 보실 수 있게 쉽게 반복해서 보실 수 있게 했을 수 있으니까요. 꼭 많이 참여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현명한 투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 분석이랑 기술적 분석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분입니다. 스토리를 좀 간단히 좀 연결시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수가 9월 중순 이후 10월 초까지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잖아요. 그럼 대부분 기업들은 60분봉 상에서 역배열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역배열이라는 건 장기 이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리고 중기 이평선이 가운데, 단기 이평선이 제일 밑에 있는 구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이라는 건 상승의 힘이 약하고요. 저항을 계속적으로 맞고 못 올라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주가들도 이렇게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하락세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게 1차적이었고요. 그리고 지수가 이제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모습들이 연출이 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역배열이 이격을 좁히면서 바로 이 자리, 이평선들이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자리들을 많이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수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사실 개별 기업들이 지수를 상승할 정도로 올라갈 수 힘은 약합니다. 다만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실적주들은 지수 대비 좀 덜 하락하고 지수가 올라갈 때 지수 대비 두세 배 정도 더 올라갈 수 힘이 있는 실적주들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 지금 지수 하락하면서 역배열이었고요. 역배열 이격을 얼마큼 빨리 줄이고 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60분봉 상으로 역배열의 이격을 얼마큼 좁히면서 이평선을 수렴을 빨리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첫 번째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설명드렸던 이 역배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리뷰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핵심 포인트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면 역배열 이격을 얼마큼 빨리 좁히고 있느냐, 이 부분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꼭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 이평선이 수렴되고 나서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가는 강한 상승의 힘이 나올 텐데요. 바로 이런 연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3분기, 그렇죠? 그리고 또는 4분기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따 사례 설명 보시면은 제가 지금 어떠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편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장기 평선이 있고요. 단기 평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격을 좁히는 이 자리, 그리고 나서 발산을 할 텐데요. 다시 발산한다면 여기가 단기 평선이 되고요. 장기 평선이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정배열을 만들 겁니다. 지금 이런 기업 위초도, 그러니까 결국 역배열 이격을 좁히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투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주들은 바로 이런 자리에 빠르게 지금 안착해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배열, 역배열 좀 소개해드렸고요. 그 중간에 바로 이 이평선 수렴과 발산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렇죠? 이 장기 이평선 그리고 단기 이평선에서 역배열 과정에서도 역회된 숄더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N차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실적이 된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강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아실 필요가 없다고 얘기 드리는 게 결국에는 실적의 무게중심을 놓고요. 스토리대로 좀 이해해서 생각해보시면 지수가 하락하면서 다 역배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평선이 수렴을 했고요. 그렇죠?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 결국 실적이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줄기만 알고 가셔도 이번 반등장에서 좋은 투자 퍼포먼스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배열에서 이격을 좁히면서 이평선 수렴을 하고요. 이평선 수렴하고 발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정배열.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한번 주가지수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정배열 상태에 위치하여 있다면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힘들이 많다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세 개의 스토리를 잘 연결 지으셔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역배열 이격을 좁히고 있는지 아니면 역배열 이격을 조차도 좁히고 못하고 있는 기업인 건지 아니면 좁히고 나서 벌써 발산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의 주가 생애 주기는 바로 이 과정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 역배열을 이격 좁히는 과정에서 다양한 패턴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뭐 N자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역회된 숄더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중바닥 패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더 신뢰도 높을 수 있는 패턴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역회된 숄더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위에 있어야지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중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전 저점보다 지금 현 저점이 높아진 상태, 바로 이 상승 채널에 있을 때 이중바닥이 나오면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부분들까지 결합시킨다면 전반적으로 좋은 투자 물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은 설사 물린다고 하더라도 걱정 없이 또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해서 탈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을 많이 주는 실적 투자들이 많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 역배열에서 이격 좁히는 그 60분봉 차트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계속적으로 좀 사례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얘기 드렸던 되게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였잖아요. 바로 이중바닥 패턴이고요. 바로 전저점을 깨지 않는 이 이중바닥 패턴이고 대부분 이런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바로 저는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높아지면서 바로 이 자리에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많습니다. 결국 이 전 고점을 뚫을 수 있는 강한 상승의 힘이 필요할 텐데요. 결국 그 부분이 실적이 될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계속적으로 좀 패턴 좀 중요한 거 몇 개만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바닥 패턴은 매우 매우 중요한 패턴이니까 꼭 아시고요. 알아두시면 매우 좀 유용한 패턴이고 결국에는 항상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전 고점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 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테스팅하고 돌파를 못하간다고 한다면 비중을 좀 축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차익 실현을 좀 하는 부분도 매우 좀 중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횡보 구간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중바닥 패턴에 결국 이 첫 번째 하락 패턴만 없다고 보시면 바로 N차 패턴이 나올 텐데요. N차 패턴은 굉장히 좀 급등하는 연출을 많이 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점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하방의 경직선이 튼튼하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는 힘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또 계속적으로 이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높이는 N자형 패턴. 뭐 이렇게만 선 하나만 그으면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상승 채널에 있는 이중바닥 패턴이 되기 때문에 이중바닥 패턴과 이 N자형 패턴은 충분히 같은 연속성상에 있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역헤드앤 숄더고요. 그리고 헤드앤 숄더 패턴은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바로 왼쪽 어깨가 이제 오른쪽 어깨보다 더 높이 만들어지면 신뢰도 더 높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패턴은 하락을 신호하는 패턴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헤드앤 숄더 같은 경우는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높이 위치해 있고요. 뭐 이런 자리들이 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들에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연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60분봉 안에서 제가 패턴까지 같이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중바닥 패턴에서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연출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기업들이 있고요. 역회전 숄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어깨에서 슈팅이 나오는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들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 뭐 오늘 좀 얘기를 들어보자면 이제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은 실적 예상 컨센서스가 50억 정도였는데 70억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10% 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차트의 흐름을 좀 그려보자면 결국 이렇게 주가 흐름은 있지만 단기적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결국 고가 부근을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들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얘기로 좀 설명을 예시를 좀 설명을 들어보자면 이제 LS라는 그 전선 관련된 특화된 매우 좋은 그룹의 지주사인데요. LS라는 기업도 사실은 오늘 전고점을 뚫으면서 신고가 좀 부분을 연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고요. 결국에는 뭐 10% 올라서 2%, 20% 올라가는 그런 급등주들에 투자를 해봐야 비중을 실을 수도 없고 전 좋은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빈번한 매매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 비중이 크지도 않고 사실 10번 중에 한번 제대로 틀리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투자를 하시더라도 급등 패턴이네 뭐 이런 보이는 뭐 재료가 있거나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면 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하셔라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얘기 드리지만 덜 다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중한 투자 자산을 손실을 하는 부분들보다는 실적주를 한다면 하반 경직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위험이 덜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매우 중요한 얘기들을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머릿속에 좀 같이 그려나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하락하면서 올라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개별 기업들도 역별 과정에 있다가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중바닥이나 역회전 숄더를 만들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패턴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결국 이평선 수렴하고 발산되는 과정은 3분기 그리고 올해 4분기와 그리고 내년 상반기 실적이 매우 중요한 상승 트리거가 될 거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배열에서 이격을 얼마큼 잘 좁혀주고 있느냐 이 부분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평선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발산을 할 수 있는 힘은 실적이 될 거고요. 결국 역배열 이격을 좁히면서 이평선 수렴하고 정배열 얘기 드리면 그렇죠. 수렴을 했다가 이제 발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뭔지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꼭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바로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N자형 패턴이라든지 역회전 숄더라든지 또는 바로 이중바닥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패턴들에 대한 신뢰도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점을 높인다거나 왼쪽 어깨보다는 오른쪽 어깨가 높은 역회전 숄더가 좋을 것 같고요. N자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처음 시작했던 이때 저점보다는 더 높게 형성되었다고 했을 때는 신뢰도가 더 높은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 오늘 이 정도의 핵심적인 내용만 알고 보신다면 제가 이따 실전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많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들 중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내용만 발췌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꼭 오늘 강의는 여러 번 반복해서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좀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집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집봉은 제가 보는 기준은 일본 기준으로요. 전일 대비해서 300% 정도 이상 증가하거나 그리고 지지선 부근에서 나온다면 신뢰도가 높고요. 그리고 매집봉 자체의 몸통 크기가 작을수록 좋다. 몸통의 크기는 바로 시가와 종가 차이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자주 연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매집봉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따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강의 드리는 부분들이 뭐 새롭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만이 좋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계속적으로 제가 강의를 보실 수 있게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노란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바로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고요. 추가 버튼만 편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으로 갈 거고요. 스마트폰에서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시고 채널 추가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샵 3772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와 참여 코드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제가 충분히 많은 도움 되실 수 있는 투자 정보 콘텐츠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주가 지수에 따라서 개별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얘기를 좀 드렸고 그 가운데서 패턴들 그리고 이 매집봉에 대한 설에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지난주 좀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를 좀 더 다시 한번 좀 리바이벌 하기 위해서 가져와 봤고요. RSI가 70% 이상 구간 이내는 바로 과매수 구간이고요. 단기적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 시점이라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지난주 강의 때. 그리고 RSI가 30% 미만일 때는 과하게 매도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투매 상태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시점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실전 사례를 통해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네, 역배열, 이격, 그리고 이평선 수렴하면서 정배열을 만들면서 이평선이 발산이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중바닥 패턴과 역회된 숄더 그리고 매집봉들이 연출이 되는데 그런 타점들이 좋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 신호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전 좀 사례 내용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기업은 바로 메가 스터디 교육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오늘 사례로 가져온 기업들은 지난주에도 사례로 가져왔던 기업이고요. 그 차트를 저는 오늘 저는 60분봉 차트로 좀 가져왔다라는 부분들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고요.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이제 주가 지수가 하락하면서 하락을 같이 겪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수가 10% 정도 하락하면 개별 기업들 한 20%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요.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이 좀 튼튼했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빠르게 좁혔어요. 그리고 역회전 숄더 패턴이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은 지금 60분봉 기준으로는 전고점을 다 뚫면서 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 당연히 뭐 저는 열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 영업이익이 990억이었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1,426억. 특히나 아무래도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3분기가 매우 중요한 성수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업이었고요. 결국 하반 경직성 튼튼했기 때문에 지수 대비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흠 보였고 결국 역배열 과정에서 이격을 여기 빠르게 좁혔고요. 이평선 수렴을 했고 이평선이 발산이 되면서 주가는 쭉쭉쭉 올라갔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좀 지표들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과매도 구간에 좀 진입했던 부분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상방을 뚫을 수 있는 테스팅을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이중 천장형 패턴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죠 하락 신호였기 때문에 지수 따라서 개별 기업 주가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RSI 지표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시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매도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RSI 지표도 3중바닥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도 바닥을 무려 이 구간 안에서 3번이나 확인했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뒤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는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기업이 계속적으로 올라갔다는 부분, 결국 쉽게 실적주들은 주가가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부분들까지 같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실적주들의 특징을 매번 얘기 드리지만 하방의 경직성이 튼튼하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가는 힘들이 강하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 기업이고요. 두 번째 사례 기업을 좀 가져와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기업입니다. SNS텍이라는 기업이고요.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포토마스크에 들어간 원재료, 이제 블랭크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부터 먼저 또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126억 원이었고요. 상반기까지 70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3분기 때 55억을 걷어내면서 125억 원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을 걷어낸 기업이고요. 작년 한 해 실적을 이미 3분기에 만에 돈을 번 기업일 정도로 실적이 매우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사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요. VI가 걸릴 정도로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는 부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평선이 수렴을 했다가 다시 한번 좀 발산 준비를 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부분들까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서 해당 기업은 되게 견조했습니다. 지수만큼 안 떨어졌고요. 오히려 횡보라는 모습이었는데 장기 이평선에 지지를 잘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역별을 만들었지만 이 역별의 이격폭이 크지 않았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하면서 발산을 크게 했으면서 주가는 크게 올라갔다는 부분, 거래량이 실렸고요. 뭐 감매수 구간이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긴 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테스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60일, 122평선인 중기평선에서 캔들이 지지를 받고 있고요. 실적이 튼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N자형 패턴으로 저점을 높이는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펼칠 수도 있는 주가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도 좀 사례로 좀 설명을 좀 드려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이라는 기업이고요. 사실 제가 방송에서는 이제 나스미디어랑 제일기획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좀 실적주였기 때문에 주가 지수와는 다른 흐름들을 좀 보였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 기업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9월 달에 엄청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해당 기업은 굉장히 튼튼한 모습이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1년 2평선에서 매우 지지를 잘 받았고요.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적으로 N차 패턴을 여러 번 연출하면서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뭐 광고 쪽이 이제 불황,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우려감은 있었지만 3분기에 좋은 실적을 거둬냈고요. 3분기 누적 실적이 이미 작년 한 해 실적을 번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더 큰 폭으로 좀 기대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좀 수정해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2020년의 영업이익은 2,000억 정도 됐고요. 그리고 작년 영업이익은 2,500억 정도. 그리고 올해는 3분기 누적으로 작년 한 해치만큼 벌었고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낸다고 한다면 당연히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실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게 자명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년 2평선에서 매우 지지를 잘 받았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10월 초중순 굉장히 주가 지수는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이 회사는 탄탄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 시세를 좀 분출하면서 연출하다가 다시 한번 60일 2평 지지를 받고요.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는 또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N차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결국 지금부터의 어떤 포인트는 제가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보여줄 실적 대비해서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 분석 능력이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실적 발표를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4분기와 내년 상반기 실적을 체크하면서 접근할 시점이 됐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실 매집봉이 한번 연출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날 굉장히 유독 좀 거래량이 많이 실렸던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뒤로 나서 주가는 시가를 잠깐 이탈하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시세를 분출하면서 좀 크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확인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보시면 단기 이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11 이평선이죠. 그리고 파란색이 21 이평선, 주황색이 61 이평선, 그리고 노란색이 120 이평선, 그리고 점선이 1년 이평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완벽한 지금 정배열 상태를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상승의 흐름이 강하다는 거고요. 결국 얘기 드렸던 실적 지수를 봐야 되는 이유, 그리고 실적을 체크해야 되는 이유, 그 사례를 제대로 좀 보여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역별 자체도 볼 수 없었던 기업이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바로 제일 기획이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기 보시면 거래량 아까 이 매집봉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패턴도 간단하게 보신다면 역회전 숄더를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네.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높은 신뢰도를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에서 뻗쳐 나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밑에 이 RSI 지표도 보시더라도 저점을 높이는 이중바닥 패턴이거나 어떻게 보면 좀 확대 해석한다고 했을 때는 RSI 지표 또한 역회전 숄더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들까지 같이 보신다면 제일 기획 지금은 이미 계속적으로 고점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활용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좋은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또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L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포인트에 가장 좀 걸맞는 기업이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뭐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LED 헤드램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 주요 이제 고객사로는 포드, GM 그리고 현기차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기차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전기차고요. 이 전기차 6종 모델 중에서 SL이라는 그 기업은 5종에 대한 LED 헤드램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결국 그 니치 마켓을 잘 찾아갈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자동차 시장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역성장하는 구간도 있었고요. 근데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친환경 테마에서 빠질 수 없고요. 내연기관 차들을 친환경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의 판매량은 아직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매번 강조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내연기관의 비율이 전체 자동차 비율에서 90%나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전기차 시장은 계속적으로 급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 안에서 전기차 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은 실적이 좋을 거고 제가 얘기 드리는 실적이 좋은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시차는 있겠지만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몸 이런 어떤 큰 줄기를 보시고요. 그리고 실적을 보시고 그리고 기술적 위치를 보셔야 됩니다. 이 3박자를 꼭 보셔야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노란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바로 나옵니다. 스마트폰에서 추가 버튼만 편하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으로 갑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자 들어가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시면 편하게 채널 추가해주시면 되고요.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링크와 참여 코드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너무 많은 종목들을 알 필요도 없고요. 제가 얘기 드렸던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하셔야만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하반 경직성은 튼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투자 퍼포먼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꼭 세 가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들 실적, 기술적으로 위치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업종이 어떤 분위기인지만 아신다면 좋은 투자 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테니까요. 꼭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SL 좀 그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영업이익부터 먼저 볼게요. 실적부터 본다면 작년 영업이익이 1,100억 정도가 됐고요. 올해 이미 상반기에 이거 이상으로 벌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은 3분기, 4분기에도 환율 효과라든지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서 해당 기업의 실적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내년에도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4만 원까지 올라갔던 기업입니다. 주가 지수 따라서 죄 없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전형적으로 지수 따라서 죄 없이 주가가 밀린 기업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여기 보시면 장기 이평선 그리고 중기 이평선 중간에 있고요. 단기 이평선을 위치한 역별 구간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당시가 이 이격을 최대로 많이 벌려졌던 위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신호 보시면 과매수 구간, 그렇죠? 아, 과매도 구간이죠.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상승 사이클 한번 보여줬고요. 다시 한번 과매수 구간 아니야? 단기적으로 과열 구간 아니야? 라고는 했지만 주가가 이 전 저점을 깨지 않을 정도로만 조정을 좀 받았고 결국 여기 이동평균선이 수렴들을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탄력의 힘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지금 역별의 어떤 장기 이평선을 좁힐 수 있는 만큼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 장기 이평선을 크게 뚫을 수 있는 힘은 3분기 실적이 당연히 잘 나와야 되고요. 어닝 소플라이즈가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3분기 실적이 2분기에 준하는 실적만 나와준다고 한다면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우상향할 수 있는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L과 좀 비슷하게 제가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화신이란 기업도 좀 이런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얘기 드렸던 오늘 거래량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건 시장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전저점 깨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운들을 모아가고 있고요. 결국 그 부분은 실적이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지금 여기 과매수 구간, 단기적으로 과열 구간, 많이 산 구간에 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충분히 아름다운 좀 조정을 만들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는요, 2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힘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잘 안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바로 이 패턴입니다. 그렇죠? 이평선 수렴된 시점인 이 전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업종과 그리고 실적과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던 몇 가지 되지 않는 패턴들, 캔들들, 그리고 그런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만 아신다면 지금 반등장에서 내가 어떻게 계좌를 우상향 만들어 나갈지 또는 플러스로 전환시킬지, 복구를 시킬지에 대한 부분들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만 꼭 정확히 아신다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좋은 투자 성과물 만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재차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 미디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 또한 사실 역별을 좀 잠깐 만들었고요. 이 기업은 제가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재료 테마가 좀 엮였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 성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고 한다면 저는 오버슈팅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330억이라고 했을 때 약 70억 정도를 더 벌 겁니다. 약 30% 영업이익 성장률 좀 보여줄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알파로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중간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그거에 대한 수혜주로서 낙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행사로도 낙점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좀 스토리대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바로 역배열이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빠르게 좀 올라갔고요. 바로 첫 번째 일자 N차 패턴 만들었고요. 두 번째 N차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상승 추세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 고점은 계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고요. 저점도 계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이 상승 채널 구간 안에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흔들을 좀 보였고요. 어떻게 보면 그간 좋은 주가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이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이런 1년 이평선에서 지금 차곡차곡 지지를 받고 있다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N차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실렸다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 바로 이 과하게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RSI는 과 매도 구간에 들어갔을 때 충분히 관심권에 뒀다고 한다면 좋은 하락장에서도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드셨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적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런 제가 그동안 얘기 드렸던 볼린저 밴드, RSI, 다양한 패턴 캔들들 보시면서 이 상승 랠리를 유추하거나 좀 찝어낼 수 있는 능력들을 좀 키워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피로도 그 부당한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장기평단에서 60분 봉상으로 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서 지금 또 다시 한번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신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시면서 이 기업이 과연 1년 이평선 60분목 기준으로 어떻게 좀 주가가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열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 전선 아시아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원전 쪽이 오늘 좀 시세를 크게 좀 분출한 모습이 있었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이 효성중공업, 그렇죠? 그리고 제가 주식헌터라는 방송에서도 전선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얘기 드리면서 설명드렸던 기업이 LS라든지 그리고 LS 전선 아시아가 좀 있었고요. 한 가지 더, 또 이 전선 쪽에 매우 특화된 그룹이 바로 LS 그룹이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이라는 기업도 지금 굉장히 급하게 빠르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있는데요. 결국 그 상승을 굉장히 빠르게 견인할 수 있는 힘, 실적이라는 부분 얘기 드리겠습니다. LS 전선아시아는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냈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예상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좋은 업종에 대한 분석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을 바스켓으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았더라면, 그렇죠, 여타 다른 포트보다는 좋은 투자 퍼포먼스를 낼 수 있으셨을 거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LS 전선 아시아도 좀 시스토리를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수 따라서 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그렇죠, 120일평선이나 1년 이평선에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중 바닥 패턴을 만들어준 모습이었고, 주가는 그 다음에 바로 네옴시티와 재료 테마가 엮이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역망치형 캔들을 매우 좋아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적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디기도 한 부분은 있지만 관심을 못 받는 부분들 있는 스몰캡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실적주들은 이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연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관심을 안 가질 게 아니라 지금부터 바로 이 이동평균선 수렴을 했고요. 다시 한번 좀 시세가 살짝 나왔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깨지 않고 우상향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매우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다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매도 구간에서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고 그리고 나서 역별 이격을 좁히면서 이중바닥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수렴을 했고요. 발산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매집봉이 있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점에 이중바닥을 만들고 나서 매집봉, 매우 강력한 매수 신호였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평선 수렴을 하면서, 그렇죠, 바로 이 매집봉에 대한 시가를 또 깨지 않았습니다. 매우 좋은 유의미한 주가 흐름들을 보였다고 볼 수 있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한 모습을 연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바로 이때 주가가 살짝 올랐을 때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부분들까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타 종목들을 많이 설명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 방송에 나와서. 똑같은 종목 계속적으로 설명드렸고요. 다만 이번 2분기 어닝 시즌 때 주가 지수가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면서 개별 기업도 주가 흐름이 좋았었고요. 이때 지수 대비해서 좋은 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던 기업들이 바로 SL이라든지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지수를 상회하는 주가 흐름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기업들일지 결국 아까 얘기 드렸던 뭐 이중바닥 패턴이든 역회전 숄더든 역배열 이격을 좁히면서 이평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든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은 실적이 될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꼭 실적도 보시면서 업종도 보시면서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런 매수 신호를 주는 걸 잘 공부하신다면 이번 하락장에서 그리고 또는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지수를 상회하는 흐름들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았다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을 꼭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또 인텔리안 테크라는 좀 기업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22억이었고요. 올해 상반기만 60억 정도로 이미 작년 영업이익에 엄청난
상반기 실적을 보인 기업입니다. 하반기 갈수록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수주 잔고도 높습니다. 예, 원앱이라는 회사로부터 물량을 받아놓은 것도 있는데요. 인텔리언 테크라는 기업을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을 때 사놔야만이 좋은 투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사자성어가 고유 거건이 있는데요. 주식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남들이 갈 때 따라가봐야 먹을 수 있는 업사이드는 크게 높지 않고요. 결국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은 업종에서 저는 기회가 있다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포인트로 좀 얘기를 드려봤고요. 우선 좀 스토리대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별 200, 이게 이평선 수렴을 했고요. 지수 따라서 이 기업도 계속적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네, 이격을 엄청나게 벌려냈고요.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반대 N자형 패턴이죠. 그렇죠? 역 N자 패턴이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저점을 높이면서 바로 이때 1년 2평선 테스트를 받았고요. 다시 한번 지금 2평선 수렴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길게 본다면 역 헤드인 숄더 패턴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장기 2평선, 1년 2평선 돌파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고 한다면 3분기가 2분기에 준하는 실적이 나오고 어떤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부합한다면 주가는 네, 장대 안봉의 힘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구간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지수가 하락하면서 역배열 상태를 만들었고 이격을 좁히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다시 한번 주가를 들어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앞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자면 바로 거래량이 좀 실렸다는 부분들을 여기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깨끗하게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락 구간 안에서도 이 회사는 거래량이 계속 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RSI 또한 그렇죠?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서 관심을 가졌어야 되고요. 바로 이 구간 안에서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중바닥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중바닥 패턴을 만들고 있었다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계속적으로 매집봉을 연출하고 있었고요. 이 매집봉 연출하는 과정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뭐 N자 패턴이든 역헤드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지금 이평선 수렴하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물음표로 좀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좁힐 것만큼 좁혔고요. 기술적 반등 나올 것만큼 나왔습니다. 다음 상승의 힘 어떻게 보면 실적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마 개인 투자자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뭐 본절가 부근에 왔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되게 대단한 수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최근에 들어갔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투자 수익 위치에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판단을 내리셔야 될 위치가 됐다라는 부분 그 판단은 꼭 실적으로 하셔라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대보마그네틱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 저점을 높이면서 이중바닥 패턴을 좀 나왔고요. 다시 한번 2평선 수렴하고 오늘도 4%까지 올라갔다가 영망치형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윗꼬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실적주가 될지에 대한 부분은 3분기 실적이 매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거래량이 실렸다라는 부분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바닥에서도 신호를 계속적으로 줬다라는 부분들은 과매도 그리고 RSI 지표가 다중바닥을 계속적으로 밑에서 지글지글 만들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그동안 얘기 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렸어요. 제가 얘기 드렸던 핵심적인 포인트는 결국에는 역배열 이격을 좁히면서요. 뭐 이중바닥 패턴이든 뭐 역헤드 숄더 패턴이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시세 분출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었고 뭐 매집봉도 있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평선 수렴,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 실적이 될 거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실시간으로 좀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 그 시황에 대한 브리핑 내용들, 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들, 상대적으로 업종은 좋은데 덜 움직인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카메라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채널 추가 편하게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으로 갑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시고요.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참여하실 수 있게
링크와 참여 코드도 보내드리니까요. 꼭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의 어떤 변곡에 대한 시점이라고 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어떤 주가 향방이 매우 중요할 거로 설명을 드리면서 꼭 실적 열심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13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